아빠가 맛있다고 하면 좋겠어. 고맙다는 기분이랑 또 맛있다는 기분. 엄마, 오늘 기분이 어때? 엄마? 엄마 오늘 기분 즐거워. 수민이는 기분이 어때? 배고파. 우리가 오늘 음식에 대해서 봐서 그런가 봐. 엄마는 언제 할아버지 할머니께 요리를 처음 해줬어? 엄마는 결혼하고서 처음 해드린 것 같아. 엄마가 집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초대해드려서 식사를 대접했을 때. 우리 수민이는 오늘 이렇게 요리를 만들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 배고팠어 이번에도. 봐봐. 엄마 머리, 내가 머리끈 만든다. 아빠 얼굴 엄마 얼굴이네. 고마워. 너무 잘 만들었어. 더 맛있겠다 수민아. 엄마 사랑하는 수민이 먼저 안해주고 싶어. 달콤한 냄새가 난다. 수민이가 해주니까 진짜 맛있어. 나는 어떤 아기였고 엄마는 어떤 아기였어? 수민이는 힘도 세고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지치지 않는 엄청 튼튼한 아기였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사랑도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표현하는 아주 예쁜 아기였어. 엄마가 수민이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느껴? 나한테서 두 번째로 가까운 가족. 첫 번째는 누구야? 맞아. 고마워. 엄마 아빠한테도 수민이가 최고로 소중한 가족이야. 엄마는 언제 가장 행복했어? 엄마는 수민이랑 태빈이 태어났을 때 가장 행복했어. 역시 그렇지. 수민이는 언제 가장 행복해? 첫 번째로 가족들이랑 있을 때, 두 번째로 게임할 때, 두 번째로 먹을 때, 네 번째로 잘 때. 엄마는 다시 태어나도 내 부모님이 될 거지? 그럼 엄마는 다시 태어나도 수민이 엄마로 태어날 거야. 수민이는 다시 태어나도 엄마의 딸이 돼줄 거야? 당근이지. 엄마 사랑해. 엄마도 수민이 사랑해. 세상에 제일 많이 사랑해. 아빠 오늘 기분 어때? 아빠야 오늘 일하나고 성원이랑 놀러나서 좋지? 승원이는 오늘 기분이 어때? 오늘 행복해. 왜? 왜 행복해? 왜냐면 오늘 학교에서 수학했는데 다 맞아가지고. 진짜야? 이거 만들면서 무슨 생각했어? 아빠가 잘 먹어줬으면 하는 생각. 아빠한테 줄 거야? 아니요. 자, 너 다니면 아빠 줄까? 내가 아빠한테 줄게. 맛있게 찍어서 줄게. 아빠는 제가 생겼을 때 어떤 생각을 했어요? 엄마한테 회사로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승원이를 임신했다는 거야. 깜짝 놀랐지. 아무 생각이 안 났어. 멍하고 있다가 전화를 끊었어. 그리고 집에서 엄마랑 케이크를 놓고 되게 축하를 했었지. 아빠는 저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뽀뽀해줄게, 사랑해, 안아줄게, 놀아줘. 이 아빠는 이 얘기 좋아하지. 우리가 닮았다고 느낄 때는 언제예요? 놀 때? 그리고 엄마 쫓아다니는 거? 승원이하고 아빠하고 똑같은 게 엄마 쫓아다니는 거다. 승원이는 언제 아빠가 제일 보고 싶어? 밤에 잘 때 아빠 옆에 있으면 좋겠어. 승원이는 그럼 아빠가 잘 때 그 옆에 있으면 어떤 게 좋아? 아빠가 옆에서 나 많이 안아주고 그래. 오늘 제가 만든 음식 드셔보니까 어떠세요? 엄마가 만든 토스트보다 맛있는 것 같아. 근데 아빠가 만드는 게 더 맛있는지 어떤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부모님이 음식을 만드실 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힘들었어? 만들 때? 아, 그래도 그렇게 뒤집거나 할 때 뜨겁긴 한데. 다시 태어나도 제 부모님이 되어주실 거죠? 그럼 당연하지. 승원이하고 은선이하고 엄마하고 아마 다시 태어나도 같이 살 것 같아. 승원이는? 나도 다시 태어나도 같이 살고 싶어요. 승원이 나중에 승원이는 아빠가 되면 어떤 아빠가 되고 싶어? 회사 갔다가 일찍 들어오는 아빠. 그게 제일 좋겠다. 아빠 사랑해. 사랑해.